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주식스쿨 정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자동차 보험을 조금이나마 좀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총 8가지 제가 팁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도 좀 자세히 모르셨거나 아니면은 좀 생각하시지 못하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토대로 딱 들으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좀 너무 비싸게 그 자동차 보험을 내고 있지 않았나 하시는 분이라면은 바꾸시는데도 그렇게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그 부담을 좀 낮은 쪽으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기에 앞서서 좀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홍개구리 씨라는 그냥 뭐 특정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보험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아무 보험사나 연락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가입을 한 거죠. 그랬더니 360만 원의 돈을 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사고까지 낸 겁니다. 안전운전을 좀 하지 않게 해서 좀 사고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싸게 주고 냈는데 플러스 180만 원이 더 할증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사한 조건으로 청개구리 씨는, 그러니까 이미 어떤 분이죠. 그분은 좀 뭐 특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꼼꼼히 따져봐서 74만 원. 상당히 낮죠. 한 4분의 1 가격이네요. 74만 원의 보험료를 가입한 다음에 그리고 안전사고를 하여서 다음에 보험료는 96,000원이 할인되었다.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알아보고 그리고 안전운전도 하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운전을 한 사람의 보험료 납입액은 차이는 확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좀 아시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인데요. 먼저 여기서도 나왔죠. 홍개구리 씨는 사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청개구리 씨는 무사고로 안전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할인됐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들 막 영어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적게 내면은 그 사람한테 좀 할인을 해주고 좀 사고를 많이 낸다. 그러면은 할증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은 사고가 덜 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물어줄 돈이 적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사고를 나서 보험사 입장에서 물어줄 액수가 커질 수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증을 한다.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사고가 3건 이상이면은 2배가 뛰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 안전운전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뭐 18년 동안 뭐 무사고 운전을 하시면은 70%까지 할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전운전만 하신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상당히 작게 내고도 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안전운전이다. 따져보는 것보다 뭐 이런 사고 이력이 있다 그럼 다른 보험사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다 공통적인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안 내시고 좀 안전적으로 운전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 마지막에 NCR이라고 이런 개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난 사람들은 이 개수가 높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료 측정하는 방법인데 뭐 특약요율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그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낼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좀 높겠죠. 확률이 개수가 높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보험료를 좀 비교해 보는 겁니다. 뭐 NCR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같더라도 어떤 거죠? 보험사마다 약간의 보험료가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이왕이면은 직접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비교해 보고 싶어도 어디서 비교하는지 각각의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상담을 받고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편의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보험 담화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사이트도 났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보험사가 현재 어떻게 가격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비교 분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한번 보셨다가 한번 검색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 비교 사이트를 들어가 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요 특약 요건만 잘 활용하여도 되겠는데요. 특약, 할인 특약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주말만 운전해. 난 평일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나는 주말만 운전해. 그러시는 분들은 어떤 게 유리할까요? 자기가 운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왜 그러냐? 나는 평일에 끽해봐야 마트 같은 데는 한번 갈까 말까다. 그러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행 거리에 연동해서 보험료를 내겠다. 즉, 그 대신 이런 것은 어떤 분들이 불리할까요? 내일 차로 출퇴근하고 좀 장거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분은 이런 특약을 가입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특약 조건이 있고 또 하나 특약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블랙박스 특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전후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단 사람 달았다 하고 체크를 하고 직접 달면은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되진다. 그런 특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한 것은 많이 들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겠죠.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특약의 사례가 좀 있는데요. 이건 보험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UBI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운전 습관이 좀 바르고 안전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5% 깎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일리지 특약은 모든 보험사가 다 적용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특약이라고 해서 모든 보험사가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이건 다 있네요. 블랙박스 특약은 다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험사마다 좀 특약 조건도 틀리고 할인율도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특약 조건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는 특약 조건도 꼭 살펴보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설정이 뭐냐? 만약에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제가 사용하려고. 근데 요 차를 저 혼자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제다. 아니면 부모가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나이가 많다. 그러면 자녀가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운전자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쓰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왜 그러냐? 그것을 이 운전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전체 보장 보험사가 해주면은 그만큼 많은 운전자가 스스로 보장해줄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한정을 지우는 겁니다. 운전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다. 아니면은 이 운전하는 사람은 30세 이상만 된다. 그런 식으로 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세 이상만 쓴다. 아니면은 부부만 사용한다. 아니면은 운전자 외 한 명만 사용한다. 그런 식으로 특약 조건을 범위를 설정할 때마다 그 보험료는 낮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 없이 그냥 이 차 운전하는 사람은 다 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차를 누가 사용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한정한다면은 보험료가 좀 낮춰질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운전을 범위를 한정할 때는 70이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운전하겠다. 근데 나는 30세 이상이다 라고 본인 혼자만 한정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72만 8천 원인데 그냥 한정 짓지 않고 그냥 이 차를 모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보장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보험료가 어떻게 됩니까? 한 4배 이상에서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범위를 좀 한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한정하나 부부 한 명, 그러니까 부부까지 한정하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여긴 85.2고 여긴 85.3이니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좀 부부라든가 아니면은 플러스 한 명이다 아니면 가족끼리만 한정해도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한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어떻게 좀 어린 사람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운전 경력도 많고 안전운전을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이 3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좀 더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 교통법규를 좀 잘 준수하는 사람은 약간이나마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하지만 보통 법규를 막 신호위반도 하고 막 과속도 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의 위험이 좀 더 높다라고 보험사에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그냥 뭐 사소하게 신호위반하고 막 그런 막 불법 유턴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리고 꼭 지키셔야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보험료를 좀 싸게 내고 싶다 그러면은 꼭 보험 신호를 지키고 보통 법규를 따라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차이가 좀 난다. 5에서 20%면 꽤 큰 차이죠.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운전 중 DMB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으로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물어주기 좀 억울하다. 이 사람의 분명히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아니라 이런 것을 유발할 만한 것을 원인을 본인이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보험료가 이제 사고를 나면 좀 할증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10% 정도를 더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물어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 때는 40%만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DMB라든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10% 과중적으로 더 붙이게 되는 겁니다. 10% 정도 더 과중돼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알아보시고 그리고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DMB라든가 스마트폰은 운전 중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입된 경력을 인정이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나왔었죠. 한정 지을 때 만약에 뭐 A라는 자동차에서 부모님이 이 차에서 본인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A분의 아들분이 이제 새롭게 차를 사서 이제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운전을 처음 한다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높게 책정할 겁니다. 근데 요 아들분은 같이 이 차를 상당히 오랫동안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이 몰았다라는 것을 여기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만큼 할증이 안 되겠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같이 경력이 됐다 그러면은 요거를 신청하셔서 보험료를 싸게 가입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가입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직접 신고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그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이내에 이것을 신고 안 하면은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당하다 해서 2016년 10월 1일부터는 그러지 말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운전했으면은 만약에 뭐 가족 전체로 한정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들 한 명만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 명으로 늘리고 두 명까지도 되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1년 이내에 신고를 했는데 그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런 경력이 예전에 있었으면은 그것을 다시 신고하면은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최초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것을 받으셔서 최대 52%까지 할인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인데요. 이것은 혜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대상자로 여러분들이 맞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입을 하실 때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은 연소득이 부부자 합산
그 4천만 원 이하인 거거나 아니면은 뭐 서민 중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고차를 5년 이상 사용했다 그러면은 좀 보험료를 좀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한 번쯤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좋냐? 바로 3에서 한 8% 정도 싸게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 예를 한번 했는데요. 자, 일곱 번째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초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같이 이렇게 뭐 한정 지어서 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경력 인정받으면은 금액이 확 낮아지죠. 그렇게 되시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어떤 겁니까?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의 대상이 되시면은 53만 원 낼 거를 49만 원 정도 납부를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보험에 가입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자동차 보험을 좀 낮추는 방법, 아니면 이왕이면은 싸게 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번 시간에 좀 뭐 비교 사이트라든가 그런 데를 꼭 찾아가 보셔서 직접 비교해 보시고 꼭 내가 어떤 거에 투자하게 되는지, 그리고 한정 범위를 어디다 둘지는 꼭 판단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를 상당히 낮추실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다? 안전운행을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바로 보험료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